이번 4차 유행의 특징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,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. 영국과 남아공, 브라질, 인도 등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인데요. 감염 속도도 빠르고 중증 이행률이 높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박성준 기자 보도입니다. 표본 조사 결과 최근 강릉 지역 확진자는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. 지난 7일 태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영국발 알파 변이였습니다.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올해 초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1.5배나 높습니다. 강원도 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은 113명으로 알파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최근에 델타 변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확진자 한 명은 두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분석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. 미국 변이와 남아프리카 변이로 불리는 엡실론과 베타 변이는 항체가 생겨도 감염될 수 있고 인도 변이인 델타형은 중증 이행률이 높아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수도권의 확진자를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강원도로도 유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알파와 엡실론, 베타 등 이들 변이에 대해서는 최근 지자체에서도 확정 검사가 가능해져 방역과 격리,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변이가 아닌 환자하고 변이가 걸린 환자하고 같은 병실에 있게 되면 네. 변이가 아닌 환자들도 변이 걸릴 거 아니에요. 아무래도 변인지도 모르고 퇴원시킬 수도 있고.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면서 이번 주 강원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.46까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